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프리티 가든이에요. 오늘은 야곱 세니곰에 대해서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아보려고요. 분갈이는 제가 여태까지 진짜 수십 번도 더 해드려서 분갈이는 뭐 밑에다 깔만 깔고 굵은 마사, 잔마사 깔고 흙 깔고 심어주면 되는 거라서 분갈이 하는 영상보다는 어떻게 키우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요. 요거 야곱 세니금 제가 제 생일 때 저한테 선물한 저를 위해서 제가 너무 수고하고 있잖아요. 저 자신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이게 선물한 야곱 세니금인데요. 이제 제가 화분 정리하면서 이거 분갈이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 이제 오늘은 분갈이보다는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요 야곱 세니곰의 학명은, 이게 원래 학명은요, 전에 옛날에 학명은 세네시오 야곱 세니 마리에 갔다라고 했었대요. 그런데 지금 현재 학명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플레이니아 테트라에아 마리에 갔다. 이렇게 현재 학명은 이렇게 바뀌었는데, 원래 현재 학명이라고 하면 요게 야곱 세니곰이 아니고 페트라 에아라고 바뀌어야 되는데, 옛날에 쓰던 학명을 아직도 야곱 세니곰이라고 불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에 학명을 알려드린 거예요. 요 이름의 유래가 어떻게 된 건지 알려드리기 위해서요. 요 학명, 두 가지 학명을 알고 계시면 요즘에 야곱 세니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겠죠? 그리고 야곱 세니는요, 이렇게 물이 조금 들면 이게 금기가 있어가지고요. 가장자리에 보라색으로 약간 분홍색 비슷하면서도 진한 분홍색, 보라색으로 아주 신비하고 아주 매력적인 그런 색을 띄우고 있어요. 저도 요거는 이제 이렇게 인터넷을 사가지고 이렇게 예쁜지 몰랐는데, 어머나. 색깔이 요렇게 매력적인지는 처음 알았답니다. 요게 이제 이렇게 햇볕을 많이 받으면 매력적인 아이로 변합니다. 너무나 예쁘죠? 야곱 세니곰이, 원래 야곱 세니는 이렇게 보라색으로 물들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보라색으로 물들기 때문에 야곱 세니 금이 되는 거예요. 생각보다 키우기가 쉽답니다. 어떻게 키워야 하냐면요. 첫 번째로, 여기는 이제 까칠하지 않고 순하고 잘 자라주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다른 것보다 그렇게 신경을 많이 안 써도 되기는 하는데요. 첫 번째로 이 키우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물은 아주 좋아하진 않아요. 햇볕을 이렇게 많이 볼수록 이렇게 아주 매력적으로 예쁘게 자란답니다. 햇볕을 많이 보여줘야 되겠죠? 생육 온도는 영상 5도에서 30도까지 잘 자라고요. 그리고 물주기는 모든 달기가 환경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항상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하엽이 쭈글거리고 중간 잎이 통통한 것이 물렁거리고 흙이 화분의 흙이 말랐을 때 그때 주시면 된다고 항상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모든 다육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세월이 가고 다육이를 키우신다 하시는 분은 감으로 물을 주더라고요. 감으로. 아직까지도 물주기가 좀 힘들다 하시는 분은 이제 조금 더 이렇게 키우시다 보면 감이 생겨요. 그래서 환경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항상 체크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집안에서 가장 볕이 오래 들고 잘 드는 곳에서 바람을 잘 통하게 해주면 아주 잘클수 있는 야곱 세니금이에요. 야곱 세니금은 굉장히 이게 성장력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옆으로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축축 늘어지게 자라나는 그런 야곱 세니금이에요. 야곱 세니나 세니금은 초보자가 나는 다육이가 좀잘 자라지가 않아. 좀잘 크는 아이를 키웠으면 좋겠어. 하시는 분들이 이걸 키우면 좋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아주 이렇게 잘만 돌봐주면 굉장히 키도 크고 아주 잘 자라주는 그런 야곱 세니이라고 합니다. 아주 상상을 초월하게 성장력이 아주 돋보이는 그런 다육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어떤 농원에 그 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야곱 세니는 이게 돔 모양으로 생겼다 그래요. 모양이. 요것도 염자처럼 모양이 동글동글하니 돔 모양으로 생겼잖아요. 염자하고 이것도 생긴 게 약간 비슷해요. 그래서 이게 돔 모양으로 생겨가지고 이것도 또 돈을 부른다는 거 아니겠어요? 아참 저는 참
올해 부자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구 야곱 세니금도 돈 모양으로 생겼지. 염자도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것만 해도 3개가 되거든요. 돈 모양으로 생긴 염자들이 우리 집에 너무 많아요. 돈방석 위에 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돈 모양으로 생겼기 때문에 집에 와서 잘 크고 이게 잘 자라면은 돈을 불러온답니다. 여러분도 뭐 이게 속설이기는 하지만 갖다가 키우셔갖고 그런 재미로 한번 키워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야곱 세니금도 이제 뭐잘 자라기 때문에 병충해 같은 거는 그렇게 위험하지 않지만 그래도 이제 가끔 한 달이나 두 달에 한 번씩 병충해 그 예방을 위해서 또 이렇게 살균제를 뿌려주면 좋겠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요 매력적이고 보라색으로 아주 물이 잘든 야곱 새니금 모든 것, 키우는 모든 것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도 요 야곱 새니금 한번 키워보세요. 이만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 복을 불러오고 돈을 불러오는 야곱 새니금 아주 색감도 예쁘고 즐거움과 힐링을 주는 그런 다육식물이에요.